네, 제 1회 누가 더 그린라이프를 잘 실천하나 배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대회는 A팀, B팀, 두 팀으로 나뉴어서 어느 팀이 더 친환경적인 라이프를 잘 실천하는지 겨뤄보는 자리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2050년에는 북극곰이 정말 멸종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것과 함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A팀 김지은, 이현우 군의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전기코드 뽑기팀의 이현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팀이 무조건 이길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저랑 같이 불필요하게 꽂혀있는 전기코드 뽑으러 가보실까요? 허허, 누가 요새 이렇게 선풍기랑 충전기들을 꽂아놓나? 충전기는 빼주고 선풍기도 뽑아줍니다. 대신에 창문을 열어줍니다. 오션에, 오션에 불필요하게 꽂혀있는 것들도 꺼주고요. 게임을 하고 있는 동생의 코드를 뽑겠습니다. 아니 뭐하는데 씨. 어떠세요? 저희가 무조건 이길 것 같죠? 그러면 저희 팀 에이스인 지은이 누나의 전기코드 뽑기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전기코드 뽑기팀 김지은입니다. 저도 하루 동안 불필요한 전기를 아끼면서 살아보았는데요. 함께 보러 가실래요?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도 모닝콜로 아침 시작. 충전기는 바로 빼주기.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레포트 3매경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 과제가 더 많아졌어요. 저장하고 노트북 충전기도 빼주기. 아, 누가 화장실 불을 켜놨대. 아, 누구야? 쏘리. 저와 현우의 하루 어떠셨나요? 저희가 1등 할 것 같죠? 그럼 모두 잘 자요. 네, A팀의 영상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김지은이 콘센트를 한두 번 뽑아본 솜씨가 아니네요. 그리고 이현우 군, 동생이 게임을 하는데 코드를 그냥 뽑아버리는 인성 정말 알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B팀 박주현, 양하은 양의 영상 보시죠. 일회용품 없이 장을 보게 된 박주현입니다. 다회용 용기를 갖고 시장으로 가볼게요. 잘 해낼 테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우선 맛있는 전들을 락앤락 용기에 담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처음이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는데요. 평소에도 실천해야겠어요. 비닐봉투 괜찮아요. 아차차, 마지막까지 방심은 끝물. 그리고 이어서 맛있는 김치도 이 용기에 싸보았는데요. 이렇게 담아가는 사람 많아요? 네, 이렇게 담아가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전 좀 뿌듯했어요. 미션 클리어. 오늘은 일회용품 없이 요리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통에 담아있는 고추장을 덜어줍니다. 재료를 하나씩 넣어준 뒤 섞어서 고기 위에 올려줍니다. 양념장을 올린 고기 위에 콩나물을 소복하게 쌓아줄게요. 남은 콩나물들은 모아서 밀폐용기에 보관하였습니다. 파도 송송 썰어서 남은 거는 밀폐용기에 보관해줄게요. 음식을 맛있게 볶다가 주변에 튄 것들은 행주로 정성스럽게 닦아줄게요. 또 이러한 캔을 보관할 때는 실리콘 뚜껑을 이용하면 더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답니다. 오히려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니 음식의 보관이 더욱 쉬워서 저도 놀랐어요. 친환경 라이프는 아마 저희 팀이 더 잘 실천하지 않았나요? 네, B팀의 영상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리까지 두 분 다 모두 음식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깃들어져서 맛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심사만이 남았는데요. 심사는 바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창에 A팀, B팀 중에 어느 팀이 더 잘했다를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토대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우승팀을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상품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다만 환경보호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명예 정도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1회 누가 더 그린라이프를 잘 실천하나 배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